힘겨운 타향살이 가족과 고향이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시라 뭐 나 캥고래 시아세데스 나 아버지 어머니노 오카레스. 1세대들의 따뜻한 고향 사랑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8만 오사카 제일 제주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제일본 관서 제주도민협회의 주역들을 만나봅니다. 제주를 사랑합니다. 일본 오사카.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관서 제주도민협회를 이끌고 있는 박태남 회장의 일터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주로 화장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생산합니다. 관서 제주도민협회 박태남 회장은 아버지의 금속 공장을 이어받아 지금은 일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終戦 후에 바로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어릴 때 했던 일, 금속 가공의 일을 하기 위해 아라이 제작소 自分で独立しました。それがこの最初の荒井このコンジャンの始まりです。 할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온 박태남 회장의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 사람과 결혼해 8남매를 낳고 금속과 플라스틱 가공 일을 하며 오사카에서 삶의 터전을 다져갔습니다. 30살에 공장을 물려받은 박태남 회장은 지금은 아들딸이 함께 일을 도우며 70년 넘게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큰딸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합니다. 父はとても厳しいです。仕事に関しては一切妥協しません。社長という職になっていますが、自ら現場に入って機械や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 은행 거래조차 힘든 때도 있었지만 고품질과 신용으로 이겨냈고 어린 시절의 차별도 잘 견뎌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역시 차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싫었어요. 子供の時はね、でもまあ初めて20代の時にチェジュに行きました。その時はなぜか空港飛行機から降りた時にね、 뭔가 눈물이 나는데. 왜죠? 네. 감동했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부모님은 말년에 제주로 돌아가 귤농사를 지었습니다. 박태남 회장은 여름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제주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제주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신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느끼길 바랐습니다. 제주에 가까운 해가 아름답습니다. 매일 遊んで 楽しかった. 뭐 行きたい 行きたい. 제주는 今も 懐かしい. 뭐네. 역시 その もう 日本人であっても 心は 제주. 그건 뭐 피가 뭐 流れてますからね. そういう口では言わなくても体で
家族は済州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ると思います。오늘은도민의정례회의가있는날일을마친박태남회장이도민의사무실로향합니다박태남회장은30대때친구의권유로오사카지역청년회에가입했습니다그때는지금의관서제주도민협회가결성되기전이었습니다오사카에정착한1세대젊은이들은제주청년회를만들었고친목회와경제인단체도생겨났습니다私が40過ぎた頃に、チェジュの在日の団体が、大阪には大きな団体が4つありました。その中に青年会も入ってましたね。チェジュ親睦会、道民会、経済人協会、ね、その4団体と青年会が1つにまとまりました。오늘회의에서는경로회행사와제주방문일정을논의하고차기도민회회장을뽑았습니다청년회출신의양철사씨가내년부터관서제주도민협회를이끌게됐습니다まあ、私も青年会出身で、まあ、この協会に入りと、まあ、そういった人間がいくりもいらっしゃいます、まあ、そういった中の部分を、まあ、今後も踏襲していくという形がやっぱり主になると思いますただ、私自身は思うんですがやはり会運営における考え方というところをやはり少しずつ変えていった中で今の時代にマッチするような運営ができればなという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この관서 제주도민협회が발족한지20여년이지나는동안회원수가조금씩줄고세대교체도진행돼가고있습니다청년부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한때입니다먼저역시자기뿌리나친척들도저는살아요제주도에그래서가끔만나게되거나올해도처음으로벌쩌도갔다왔어요그런것을통해서좀더자기가어떤뭔가뭐라고할까요어떤역사로태어났는지그런것아는게자기가살아가는것에좀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들었어요오랜만에박태남회장이부모님산소를찾아갑니다팔남매중일곱째인그는고향을떠나일본에서평생일만하며살아오신부모님이늘안쓰러웠습니다두분은나이가들어고향과일본을오가며사시다아흔이넘어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어머니는오학가네어린시절그는한국도제주도도잘몰랐습니다일본사회의차별도싫었습니다커가면서늘고향을그리워하는부모님을통해자신의뿌리인제주를알아가기시작합니다어머니는몸이아파일본으로돌아온후에도늘고향에있는밭이며키우던동물들을걱정하다세상을떠났습니다고도모모마고모민나니혼니네이룬데아타시와니혼니시테쿠다사이토제주와스키다케도みんなに迷惑がかかると。あとあとね、みんなもばったりがったり、しんどいから日本に来て、たくさん来てください。近くでね、そういう気持ちで、あぼじがここがいいですと言いました。はい。일본에서평생공장일을해온부모님은노후에제주로돌아가15년을고향에서지냈습니다그에게도제주라는삶의공간에서함께할수있었던값진시간이었습니다やっぱり
이제 마음먹이대 봐 제주도에 에 아버지 어머니가 17년간 暮らした時に 一緒に 過ごした時間が 一番思い出に残りますね。 私らもみんな健康で幸せです。みんな、あぼじおもにのおかげです。ありがとう。 부모님이 그리워했던 고향을 위해 도민회의 수장이 되어 교포사회를 이끌고 있는 박태남 회장. 그는 제주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제주에서는 특별한 재외도민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동 관서 지역 도민의 임원들이 교포 대학생들을 인솔해 향토학교 개강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학생 향토학교는 1978년 제1제주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경년제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해오다가 1997년부터는 참가 대상을 전국 국내외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매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하면서 제주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향토학교는 어느덧 올해로 40여 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마 고시대 3세, 4세의 若い 학생의 方々가 皆さんの おかげで こういう 경험을 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 本当に感謝申し上げます。彼らは今日集まった제주도出身の若者たちは一生の思い出になってく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올해는 일본과 미국 등 국내외 14개 지역에서 32명의 재외도민 대학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입교식을 마친 학생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는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제주 사투리로 인사말을 배워봅니다. 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안녕은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 사람 제주말로 바꾸면 안녕하 슈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주 사람들은 혼자 없어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혼자 없어. 혼자 없어. 혼자 없어. 제주의 말 속에는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동포 학생들에게 제주어를 가르치는 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신입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어의 중심에 뭐가 있냐? 제주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어는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할머니가 아직 제주도 방언 쓰셔서 할머니랑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막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제주도 방언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제1제주인센터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과거 재외도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귤 묘목과 마을 발전 기금, 장학금 기증 등 고향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제1제주인들의 역사와 마주합니다. 1세대들의 고향 사랑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관서 제주도민협회 청년회의 정기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밤 8시 일을 마친 청년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입 회원 모집 행사와 제주 방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요. 시작에 앞서 청년의 취지서를 낭독합니다. 青年会 취지서. 우리たちは 제주도에 先祖を持ち 일본에 생활 기반을 얻은 청년である. しかし, それは時として 자신을 失い 사회의 현실에 埋没し 時代の波に流されがちである。 地域社会への貢献を目的としてここに青年会を設立する。 今年でその、チェジュ大学への、図書基金というものを渡す行事は47回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自体は昔、チェジュでは、海外の 図書が仕入れられなくて、それで在日同胞に頼んだ。で、私たちの先輩がそれはとてもすごい有意義な価値のある活動だと思ったので、それで始ま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관서 제주도민협회청년회는 매년 고향을 방문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제주대학교에 도서기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청년회는 1971년부터 해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책도 기증했습니다. 제1제주인 차세대들은 1세대들이 베풀었던 고향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40여 년간 변함없는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년회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신입회원 모집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역시 모르는 사람 꽤 많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 그 뭔가 사람을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기존 회원들과 새로운 청년 가족들을 구분하기 쉽게 다른 색의 이름표 스티커도 만들었습니다. 이 시일은 오브서버 처음에 오는 분들도 여러분 나가요크 교류してもらうために 作っています. 오늘 행사는 서로 얼굴도 익히면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청년의 가입을 권유해보자는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요. 함께 온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제주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のルーツを持っていながら、やっぱ日本に住んでいて、やっぱそういう機会がないんで。 子供にそういうのを分か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思いで、そういう思い一心っていう思い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 제주에서는 옛날부터 혼례나 상례 같은 집안 행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돼지를 잡았습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극복해 갔던 제주인의 순우름 정신은 타국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今日までたくさん大変な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いざ本番になって、こうやってたくさんの人たちが集まっていただいて、もしくは同じチェジュの同胞たちがこうやって集まって、同じ場を共有でき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この会のいい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ので、 잔칫날 돼지를 잡고 고기를 썰어주는 사람을 제주도 말로 도감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고기를 나눠줬던 도감처럼 청년 회원이 능숙한 솜씨로 아이들이 먹기 좋게 고기를 발라냅니다. 아직
ついてて、なんか美味しい、普通に。後輩たちがやっぱりこういかにね、楽しくみんなが集まるイベントをや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くれて、でこういう機会をね、持ってくれてることに対しては、まあ、自分たちでやってきたことをある意味こう引き継いで、頑張ってくれてる姿には感銘してます。チェジュ島で一番高い山は半裸山ですが、次のどこの山が一番高いでしょうか。4択です。1番半裸山、2番阿蘇山、3番金剛山、4番市議さん。はい、お考えください。식사를모두마치고이번엔제주에대해서알아보는퀴즈맞추기시간을가졌습니다알쏭달쏭한문제에모두들머리를맞대보는데요정답은한라산맞힌사람들은기쁨의환호를보냅니다다음문제는제주의삼다에대해묻는문제입니다돌과바람그리고나머지하나도잘맞힐수있을까요어른들이문제를푸는동안한쪽에서는아이들이지점토로제주의상징인돌하르방을만들고있습니다고사리손으로빚어낸알록달록한돌하르방들이참앙증맞습니다そうですね。ちょっと女の人が多いとかそういうのは覚えました。今までソウルしか行ったことなくて、ちょっと島とかに興味があってチェジュ島に行きたいと思ってます。いろいろ知ることできてよかったです。제주인의강한정신력으로타국에서의힘든삶을이겨내고공동체를만들어서로의지하며더불어살아갔던제일제주인들세대와세대를이어고향사랑을실천해오고있는제일본관서제주도민협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